물론 약한 레스토랑인데. 네, 버팔로 모모하고 라핑이라는 요리를 시켰습니다. 처음 보는 요리라. 라핑이라는 음식인데 뭐 소스에 담겨져 있는 뭐 밀가루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림으로 봐서는 잘 모르겠어. 한번 시켜봤어요, 먹어보려고. 이게 누드라고 같이 먹는 것도 있고 뭐 다른 것도 있는데, 그냥 일단 예, 누드라고, 누들이 없는 걸로 먹고, 모모는 위드 스프, 스프하고 같이 예, 돼 있는 걸로 시켰습니다. 200루피, 80루피, 총 두 개 합쳐가지고 3,000원, 3,400원, 그리고 콜라 한 병 이렇게 시켰습니다. 예, 이게 라피라는 음식입니다. 예, 무슨 피인데요. 아직 먹어보진 않았고, 콜드 푸드랍니다.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안에 무슨 피고요. 안에 이제 계란말이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묵입니다. 묵 비슷한 거고요. 간장 양념이 들어있고 안에 이제 계란말이가 들어있는데, 안에 들어있는 걸 다른 걸로 바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목이 굉장히 쫄깃쫄깃한 것 같아요. 네, 목인 것 같습니다. 느낌의 목입니다. 근데 굉장히 쫄깃쫄깃한 목입니다. 맵게 안 맵게를 물어봐서 맵게 해달라고 했더니, 간장 소스에 네,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서 아주 매콤합니다. 왜 우리나라 간장에 매운 그 고춧가루 넣었고 약간 묵직하게 매운 맛, 그런 맛입니다. 어, 기토차. 이게 계란 이게 아니고 치즈 같습니다. 어? 고기입니다, 고기. 치즈가 아닌 고기입니다. 네, 모모가 나왔습니다. 이 모모를 스프하고 같이, 위드 스프라고 시키면 만둣국입니다. 아, 이거 괜찮은데요? 일단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국물 맛부터. 음식에 대한 영접의 자세가 아닙니다. 네. 국물이 아주 끝내주는데요. 얼큰하고 파가 많이 들어있고요. 여기 파가 많이 들어있고, 네. 한국 음식입니다, 거의. 아, 몇 개 해달라고 하면 진짜 안 돼. 이런 거 잘 못 먹는데. 만두 속에 특이한 허브 향신료 맛이 나네요. 근데 이 모모는 만두피가 우리나라 만두피하고 좀 틀립니다.